2021년 11월 5일 오전 천안향교 상망 자컬레에는 박홍영 한국공자문화센터 총재, 예, 반갑습니다. 예. 이옥희 부장, 공자님을 비롯해서 전춘화 홍익대 교수 일행이 초청됐다. 천안향교 전교 박창훈, 유도회 회장 이인섭 등 30여 명 유림들이 참석했다. 박홍영 총재은 대성전 헌관을 맡고 근이 육포 청주 동무헌관은 정노택 회장이 맡았다. 천안향교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398년에 설립되었다.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06년 재건되었다. 건물에는 대성전, 동무, 서무, 내산문, 명륜당, 동서재 있다.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십철, 이형과 동방 18연 중 두 명이 모셔져 있다. 홍보광조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문순공의 이황 선생님, 그 다음에 문성공의 이 선생님, 그 다음에 문원공의 김장생 선생님. 상망 자컬레 의식이 끝난 후 박홍영 총재 천안향교에 돌아보는 한국향교 책을 선물하였다. 이어 박창훈 전교의 안내로 예절관, 명륜대학, 천안향교 유림 빌딩을 차례로 둘러봤다. 명륜대학은 다양한 수업과 수강생들의 진지한 정신은 한국공자문화센터 일행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.